안녕하세요. 새다리TV 첫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자매가 아빠를 위해 고르고 골라서 준비한 미도 오션스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100만원대 시계를 생각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50대 초중반 남자가 끼기에도 괜찮다는 평이 많은 미도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검색 많이 해보고 고심 끝에 고른 아이예요. 미도 오션스타 로즈골드 색상의 이 아이는 타임갤러리아에서 1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토매틱 시계이고요. 다이버 시계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햇빛을 받았을 때도 광이 자연스럽게 차르르 돌면서 너무 예쁘고 실내 조명 아래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있는 용두에는 미도라고 적혀 있었고 시계 뒷판에는 별이 새겨져 있어요. 검은판이 너무 영해 보일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까무잡잡한 아빠 피부색에 딱이었어요. 팔목에 맞게 시계줄을 조절한 후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